너네 뭐 하는 거냐? 다신 안 싸운다고 초등 동창들 앞에 맹세해놓고 이게 뭐냐? 소문나기 전에 화해해라. 난 잘못한 거 없어. 잘못한 거 없어? 다짜고짜 불러내서 우리 누나 가정 파괴범이라며. 너 우리 언니 취직한 주제에 못된 게 뭐라고 욕 안 했어? 네가 먼저 막말하니까 나도 막말했다. 왜? 오는 말이 거친데 가는 말이 곱겠냐? 남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여자 말끝에 그게 뭐냐? 남자답지 못하게. 남자다운 게 뭔데? 네가 한 번이라도 나 존중해 본 적 있냐? 너 보니까 딱 너네 엄마더라. 너네 아빠한테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지? 여기서 왜 우리 엄마 빼기에 나와? 너도 맨날 우리 엄마 흉고잖아. 너네 엄마는 나한테 더한 소리도 했어. 조용 조용! 너네 평소에도 이렇게 싸우냐? 나 오늘 생중계 보는데 진짜 실망했다. 서른이 코앞인데 아직도 초등학생 코올리게네. 그런 줄도 모르고 10년 동안 붙여주려고 난리친 우리 동창들만 불쌍하지. 너네 둘 인연 아니야. 헤어져라. 너네 둘 문제도 아니고 집안 문제로 이게 뭐냐? 니들이 결혼이라도 했냐? 여기요, 소주 1병 주세요. 서비스 국물 주시고요. 여기 포차 아니다. 너네 보고 절실하게 느낀다. 연애 절대 오래 하는 거 아니라고. 난 여자 만나면 바로 그날로 결혼할 거다. 니들 누가 더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정확하게 반 딱 잘라서 똑같은 것들이야.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창피해서 친구 못하겠다. 뭐? 어? 창피 미친 줄... 존중한 적 없다고? 그래. 넌 내가 하는 거 모든 꼴보기 싫지? 너도 그렇잖아. 진짜 하나만 물어보자. 나 이쁜 적 있냐? 이 이쁜 짓을 해야 이쁘지? 이쁜 짓을 해야 이쁘다? 넌 존중할 짓 했고? 미스! 갑순 오빠 최하수의 하루. 사진 확대해봐. 눈 씻고 찾아봐도 여잔 없지? 100m 안에 전혀 없다. 뭐든 남성 전용만 이용한다. 오빠 이쁘지? 또 맞고 싶냐? 드디어 대답했다. 난 네가 뭘 해도 이뻐. 이쁜 짓을 해야 이쁘지. 난 네가 뭘 해도 이뻐.